삼척항의 오징어. 오징어 말리시는 거예요? 아, 오징어 좋네. 이게 얼마씩 해요? 몇 마리에? 20마리 10만 원? 오징어가 좋네. 이 며칠 말리시는 거야? 한 일주일 말라. 아이고. 이게 아침에 넣으시고 저녁에 거두시고. 예. 딴 데보다 내가 이것만 파기 때문에 도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저 밑에 내려간 말로 장소 없어서 나온 그 냉개도 파이. 아. 열 마리 심어 이래놓고. 아. 오징어를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말려서 파시는 어머니. 여기는 삼척항입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직접 사주려면 어디 전화 어디다 해야 돼요? 나는 핸드폰도 없어. 어디 있어? 카드도. 그 집 있잖아요 여기. 아, 요 앞에? 예, 뒷판은. 성미 건어물? 예. 내가 이건 574-3535. 예, 3545. 3545. 574-3545. 033. 그죠? 예. 033-574-3545. 3545로 전화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받으시네.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 그거 뭐 하셔? 아니, 핸드폰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전화만 받으시는 거야? 집 전화? 그냥 집 전화 가지고. 집이 저걸 새로 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훨씬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성과가 돼가지고 돈 버는 그 성과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 여기가 고향이신 거야? 삼척이? 예, 삼척이. 이 오징어 저거 건어물,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20마리에 10만 원. 20마리에 10만 원이면 다른 집보단 많이 싼 건가? 싸죠. 10마리에 저기 10마리에 10만 원 받아? 10만 원 아니에요. 10마리에 8만 원. 8만 원, 7만 원. 아. 아, 삼척항에 우리 오징어 말리는 어머니 성미 건어물 033-574-3545입니다. 그죠? 573이야? 573래. 그렇죠, 574입니다. 574. 그렇지. 033-574-3545. 전화하시면 택배가 가능하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허리가 굽으셨네. 몇 학년 되셨는데? 몇 학년 몇 반? 내가요. 어. 아이 나이가 내 94대. 에음에. 그렇게 젊으셔. 90이 다 돼 가신답니다. 아, 정정하시네. 반 건조 오징어. 마른 오징어, 도루묵, 574-3545, 지역번호 033입니다. 아, 여기 말린 거 있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20마리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말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나간답니다. 와, 좋네. 용원. 용원? 예. 그 여기 정나항에 사신 건 오래돼. 시집이 일로 왔죠. 아, 결혼을 위해 살아마. 정나항으로. 예, 예. 그래도 멀리는 안 가셨네. 아, 맞아요. 옛날에는
지금 뭐 몇몇 달이잖소. 옛날에는 뭐 10리, 20리 이랬잖소.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한 100리, 100리 된다는 것 같아, 옛날에. 옛날에 요 한자가 있었지, 차 안 모으잖소. 그렇지. 그렇지. 3, 4일 좀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자연에 말리는 건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한 10일 이래 가요. 비 오면 또 걷어드려야 되고. 그렇죠. 아유. 생물 산을 넣고 비 많이 오면 내비리고. 그러니까. 눈에 비는 건 비 오면 옛날에는 뭐 냉장고 없고 아니 뭐 내비린 보태죠. 그러니까. 직접 바로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말리시기 때문에. 네. 믿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올해 8학년 6반이시랍니다. 아이고, 평생을 이렇게 수산물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거꾸로 보입니다. 033-574-3545입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삼척 토박이십니다. 우리 저기 많이들 주문하세요. 영감도 본토박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전부 말리셔가지고 다른 그 가게보다는 싸게 파세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맛이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여기 삼척 오징어래가 맛있어. 삼척에서 나는 오징어래가지고. 그 오징어 말고 또 다른 건 안 하셔? 다른 거는 뭐 겨울 때 뭐 말리는 거 건조. 가지 같은 거 조금씩 말라달라 말라줘. 아, 그 오징어를 많이 하시는 거네. 오징어 주로 오징어죠. 아. 옛날에는 명태나 노갈 날 때는 네. 노갈이 명태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아이고 수입이까네. 그렇지. 좀 그렇더라고. 안 하고. 이 훅. 아. 국산만. 예. 국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자. 취급하십니다. 아, 그래, 뭐, 지금, 가게를, 이거 뭐, 내 집이겠다. 이거 뭐, 차리겠어. 아, 이거 어머니, 그대 옆에 또 세주셨지. 그래. 그 뭐, 돈을 많이 보셨네, 아, 어머니는. 안 해도 되는데, 글쎄. 그래도 하도 하시던 일이니까. 그러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으면 우울증 오시니까. 이거 하면 돈 얼마 나오는데 하고. 그렇지, 그 계산하시죠. 그 계산. 학습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예, 평생 해오시던 건 일이기 때문에 네. 안 하시면 병나셔. 그러면 확 내버릴 수도 있고, 오징어만 나오면, 아이고, 내려가는데. 조금 해야지 하면서 또 보면 안 그래, 그때. 그럼. 조금 해야지 하면도 아이고, 또 오징어 보면 또 오징어 많이 잡아가지고 직접 배달하고 가서 하잖아요. 경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경매하니까 이 앞에 나가면 경매 잡겠어요. 그거 위판장인데 예, 알아요. 수협 거기 가서 경매해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나가시네. 예, 그렇죠. 내가 나가 물건을 보고 싸야죠. 그렇지. 그 오징어가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혀와요? 7월 말경 되면 나가지고 12월 달까지 음력으로? 예, 났는데 그럼 양력으로 치면은? 옛날에는 그래 났는데 지금은 뭐 추석 새니까네 음력 추석 새면 8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추석 새고 나니까네 확 나는 거는 추석 새고 나요. 아. 그래 그러가 10월, 11월 한 말일 되면 끝나요. 음력으로? 예. 그럼 양력으로는 12월까지? 12월 어떨지에는 짠 거가 나면 1월 달까지 나고 이제. 아, 그 어머니는 그럼 이제 그 계속 받아 입찰해 가지고 이제 말려서 네, 건조 사람 따가지고 따게 건조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하고. 아, 따는 건 또 사람 사시네. 아이고, 뭐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따는 거 싹쓴 얼마시죠? 그 전에는 1,000원씩인데 요새는 1,500원. 한 마리에? 한 달은 20마리. 한 짝, 아, 20마리? 한 짝에. 예. 한 짝에 1,500원씩. 아. 야, 그것도 큰 돈이네. 예. 그럼 뭐, 인건비 주고 나오면은 뭐 크게 남는 게 없으시네. 그래서 뭐 사서 먹는 사람들은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오징어 그러노 비용도 그렇고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남는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밭에 그저 뭐 배추 부음이 뭐 이런 거 참 가라 없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서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그냥 잡수고 하세요. 비싸다 싸다 하지 마시고. 맛있어. 그 택배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택배비는 본인 부담? 물건까지만은 싸는 사람이 물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20마리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저가 택배 10만 원이면 5천 원 들어가요? 이거는 택배는 20km 안으로 그것도 5천 원 이제 올라가 6천 원이도 많아요. 이거 몇 킬로예요? 이거 20마리면? 이거 모르 이게 1km 한 700-800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이 5천 원이네? 이걸 한 개만 붙이면 손해죠. 붙이는 사람이. 어차피 내는 건 본인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이래 하면은 사람은 택배비가 얼마씩 있고 하나 사가는 사람은 비싸 그래. 어쨌거나 택배비는 본인 네. 부담. 그래서 먹는 사람이 싸먹는 사람 부담이죠. 지금까지 전국 어디까지 갔어요? 택배. 전국 다 가죠. 제주도도 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럼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다 갔습니다. 그렇죠. 많이 주무세요. 이게 그 동해 오징어와 동해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오징어가 지금 오징어는 상당히 크기도 크고 그죠? 네. 좋아요. 겨울 되면 약간 조금 자라지요. 가을 오징어가 가장 시원하게 이 오징어가 좋습니다. 지금 최고 굵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맞아. 지금 최고 굵. 저도 무코항 이런 데 가보면 오징어가 좋죠. 옛날에요. 옛날에 말하면 어른들이 네. 옛날부터 오징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 옛날에 우리 이 결혼해가요. 보니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가 이 오징어가 이렇게 큰 게 나지요. 네. 나다가 음력 동기 딸에 동기 팥죽을 먹으면 네. 지나가면 오징어 자는 게 난대요. 큰 게 안 난대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 철기가 아주 그 이제 말하자면 그거 철에 따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죠. 우리 끝에 가서는 장기 나요. 오징어가 지금은 그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 아유 옛날부터 그래.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그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래 옛날부터 이 어른들이가 참 몇천년 대대로 내려 그렇지. 사람이 인간이 생기고부터 이게 낫겠죠, 먹었겠죠. 그 이제 옛날 어른들 말은 한마디도 안 틀리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아주 어머니도 지금 이제 뭐 86년을 살아오셨으니까 그 내보다 더 어른이죠. 우리 집에 내가 시집으로 오니 결혼해 오니 우리 시할머니 시어머니 3대가 살았어요. 아 옛날 다 그랬죠. 그래 그러고 애를 낳으니까 4대 되잖아요. 그렇지. 5대까지 다 같이 살지. 한 집에 식구가 10명. 맞아. 시동생도 결혼해 온 걸 살림 안 내놓고 같이 살고. 살아요. 맞아. 식구가 10명. 맞아. 그 어머니가 만며느리 되셨네. 예, 시동생들 7명이. 아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그 집 식구만 해도 10인데다가. 그렇지. 동수가 아나가 있죠. 아이고. 그래 내가 가지고 이렇게 10명이잖아요. 그래. 아이고, 어제 같으면 그 대가족이네 완전. 예? 요새 같으면 도망가지 죽는다고. 밥상으로 밥상으로 세 개씩 한때 예. 세 상씩 차려요. 상으로 세 개를 차려요. 아, 대가족이니까. 예, 시아버지하고 시할머니하고 한 상. 한 상 따로 차리고. 정상 차리고 또 시어머니하고 예. 이제 우리 신랑하고 시동생하고 서 있던 한 상 차리고. 아. 그 다음에는 아이들 이런 큰 두름상 놓고 우리가 이제 항운대 막그 아. 시동생들 신호도 쪼매쪼매 하는 건 항운대 돌라 이제 먹고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뭐 단지 이렇게 안 나갔잖아요 사람들 그래. 사는 게 그럼요. 옛날에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참 살기 좋죠. 여기 정나진이 옛날에 이 무리가 맨 짠물포이래요. 아. 이 우물이 있어도 예. 바다가 가까이 그래. 아, 우리 짠물이 나왔구나. 찌찌해가지고 예.
빨래도 하면 배가 안 가고 어. 이 먹으면 뒷맛이 있지 네. 이래가지고 그 바닷물을 드신 거네 그죠? 그걸 먹진 안 하고 이제 뭐 허들에 청소하고 걸레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먹는 물은 차 달리 영진 안에 요 정라지 참고 안에 있어요. 아. 학교 골짜기 가서 물에 에다 먹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지를 아스팔트 안에 설치 이 기업에 켰어요. 아. 맨 이거 굳게 놓이래요. 장화 없이 못 땡긴 데서 여기. 여자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장화 없이 못 산다. 여기가 바로 그런 데래요. 여기 질퍽거렸어요? 아이고 여튼 이제 이 사람들이 석탄가루? 연탄 때기간에 아~ 연탄 재로 연탄 때기 때 연탄재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이거 말이지. 재가 나올까네. 옛날에 그 먼지에 그냥 엄청났겠네. 그냥 길에다 아, 막 버리고 이 발이 쑥쑥 빨리 길에다 다다라고 잡아다 갈아놓이. 아 비만 왔다 기왔네. 개념비 왔다. 나 우리는 처음에 결혼해가 못 살 것더라고요. 물도 없지 집도. 옛날에 엄청 엉망이었네. 우리들은 농사 짓고 컸잖아요. 그렇죠. 네, 농사 짓고 그렇게 농사 지어놓고 겨울에 뭐 들어앉아가지고 뭐 좀 뜨신 바가 들어앉아 놀고 뛰어놓고 겨울에 버려먹어요. 아. 여름엔 버리고 농사가 없을까니 그렇죠. 겨울에 고기가 나 겨울에 버려먹어요. 그럼 이 오징어는 어머니 몇 년 하신 거야? 몇 살 때부터? 우리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오시자마자? 네. 어, 그러면 20년 했죠. 60년, 한 65년 정도? 네, 오래 했어. 23살에 결혼해가지고 25살부터 하셨네. 7? 6살 먹었어, 옛날에. 그럼 60년 하셨네. 네, 계속 해. 아.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가게를 안 하고 네. 옛날에 이런 거 할 줄 몰랐잖아요. 그렇지. 평화를 해야 되는데. 장소꾼들 오면 대화를 남겨가니까요. 아. 집에다 해놓으면. 저, 또 경매하는 데 있어요. 저 옛날에. 아. 그 꺼내다 막 파고 이랬는데. 오징어 한 6년 안 나더라고요. 한 10년을 안 났어요. 어. 오징어가 10년이나 안 났어요? 예, 네, 안 났어요. 안 나기엔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도 안 잡았어요? 없어가지고 못 잡았지. 없... 잡으러 가면 없잖아요. 오징어가 10년이나 없었어요? 예, 우리가 한 40년 전? 40살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낸 게 있었어요.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옛날에 여기 바닷가 여기 전국적으로 안 났어요. 오징어라는 거 없었어요. 오. 10년간? 예, 10년간. 지금 노가리 안 나듣기 옛날에 그랬어요. 아. 그 대신에 노가리 명태는 났는데. 네. 그래갖고, 어두 내가 이것도 떠름떠름 조금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나고 명태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옛날에. 지금 명태 안 나오죠? 옛날에요, 명태요. 엄청났다는데. 엄청 대들이 나가면 노가리.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 며칠 전에 저희 여수에 갔더니 예. 그게 어머니도 연세가 비슷하셔 80대 초반이신데 오징어를 잡으러 여기 옛날에 올라왔었다는 거야. 한참 이제 잡고자 남편하고 젊었을 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명태가 딱 끊기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옛날에 오징어가 그래 안 나더라고요. 안 나더라고요. 그걸 먹고 있다 보니까 이야 그랬구나. 어머니 산 증인이시네. 얼마 갔다 보니 또 그래. 또 오징어가 나요. 한 10년, 어. 10년 낸 게 안 났어. 10년이 뭐 한 15년 정도 안 났어요? 한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 그래. 안 났어요. 어. 안 나더니만 오늘 저 면에 또 그렇게 안 난 노가리가 이거는 노가리 명태가 이거. 네. 큰 배들 저 나가 반드시 잡아봐. 잡아지 이 작은 배들도 나가면 한 배씩 벌실고 그래도 노가리를? 예. 아이고 바로 못 들이나 이거. 참 오랜 그 노가리가 흔해가지고 그 지금은 노가리가 없잖아. 그건 하자도 없지요. 명태가 그래 딱 끊어지 노가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노가리가 커서 명태가 되는 건데. 예. 그 대신 요즘은 그 저희 뭐 도루묵이 많이 나오더니 도루묵이도 큰일 나도 또 안 나잖아요. 이 정래진에 옛날에
네. 어갈이 날 때 개도 많은 짤 물고 댕겼는데 개새끼도? 예, 옛날에 그만큼 도연했어요. 도루묵 나올 때? 도루묵은 돈이 아니래요. 명태? 예, 명태 노가리. 아, 명태 노가리가 한참 나올 때는 예, 돈이 그렇게 흔해가지고 개새끼도 예, 만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흔했다네. 맞지? 아.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렇지. 돈이 한대 지질 거면 다 뭐, 뭐 이 건조제의가 다 처리 못하면 살아공자예요. 예. 살아공자 들어가요. 여름 겨울 없이 걸어가지고 아. 아이고 나가면 물 씻고 어딨게요. 아. 씻고 왔어요. 그 옛날에 재미가 있었네 여기. 아, 여기 옛날에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네요. 고요 삼척 시내에서 정라진 고기가 안 나요. 시내 내 말은 다 그러면 시내 사람들 정라진 고기가 나야 삼척이 돈이 복잡거린다. 그렇지. 이거 뭐 공장 있으면 아. 거기요 생선 참 많이 났어요. 이야. 많이 주문하세요. 우리 어머니 평생 한 평생을 오징어로 살아오신 어머니세요. 진짜 백이. 예, 어머니. 이게 오징어예요. 예. 이게 진짜 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오징어가 진짜 비... 살아있는 증인, 산 증인. 0335743545입니다. 오징어. 예. 엄청 좋아요, 지금. 말린 건어, 말린 오징어. 현장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꼬박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빠지시면서. 올해 되면 많이 팔아요. 단골도 많으시겠네, 그죠? 단골도 여기는. 딴 사람 보다가. 헐값하잖아요. 도매값으로 팔아요. 도매값으로 네, 사람 뭐 물건이 딸립니다. 여기는 삼척항입니다. 삼척항의 성미 건어물의 어머니 찾으세요. 전화하세요. 지역번호 033입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안 하시니까 요 전화로만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주문하세요. 오징어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면 이도 튼튼, 몸도 튼튼, 그렇죠? 마음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답니다. 예, 오징어 한번 먹으면 마음도 즐겁고 또 전화하셔가지고 오징어 이야기도 살짝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오징어 박사 우리 어머니십니다.